타러 갈래? 자전거? 응, 오늘 밥이랑 같이 자전거 타기로 했거든. 근데 나 자전거 없는데. 내 거 같이 타면 되지. 나 한 번, 너 한 번. 잠깐! 응? 자전거를 타려면 자, 이렇게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해야 해. 조심해서 타도록. 네,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. 좋아. 잠깐, 근데 곰초이 자전거 탈 줄 아나? 이제 너 타. 고마워. 사실 자전거 처음 타봐. 진짜? 응. 뒤에서 밀어줄래? 알았어. 페달 밟아. 자전거 왜 이렇게 잘 타? 곰초이 자전거 천재인가 봐. 이제 그만 가자. 더 타고 싶은데. 나중에 필요할 때 말해. 또 빌려줄게. 진짜? 응, 가자. 내가 끌고 갈게. 자, 뜨거우니 조심하세요. 조수, 뭐하나? 끼. 저 자전거 타는데요? 못 믿으시겠지만 저 자전거 천재거든요. 아, 이거 믿어줄 테니까 티슈 좀 사오겠나? 다 떨어져서. 아하, 티슈 빨리 사와야 되죠? 아니, 뭐 빨리 사올 것까지는. 아니요, 빨리 사올게요. 씽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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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전초코 핫초코입니다. 아, 배달이요? 티슈를 빨리 사오려면 자전거가 필요해. 수아야! 나는야, 자전거 천재야. 재밌다, 재밌어. 어? 철수님이네. 놀래켜줘야지. 가만. 저쪽 길이 더 빠르겠군.
괜찮아요? 앞에 누군가 있으면 속도를 늦추고 조심해야지. 내가 푹신한 곰인형이라 다행이지 사람이면 어쩔 뻔했어. 그러게요. 죄송해요.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. 어? 초록 불이다. 멈춰! 왜요?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돼. 그러다 사람이랑 부딪힐 수 있다고. 횡단보도를 건널 땐 저렇게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한다. 그렇구나. 근데 철수님 왜 안 일어나고 앉아 계세요?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못 일어나는 거다. 아! 철수님 엉덩이가 너무 더러워요. 난 목욕을 해야겠으니 조수, 하초코 가게 잘 지키도록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철수님 대신 핫초코를 만들어 볼까? 네, 안전초코 핫초코입니다. 여보세요? 아, 아까 핫초코 주문했는데 왜 아직도 배달 안 오시는 거죠? 그게 사장님이 배달을 하시다 사고를 당하셔서. 아니, 주문한 지 한참 죄송합니다. 지났잖아요. 제가 배달해드릴게요. 이짜. 자, 핫초코를 빨리 배달하려면 띵. 빨리, 빨리, 빨리 서둘러. 개운하군. 어? 곰초이 또 어디 갔어? 야! 곰초이, 자전거 타고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해? 저기, 쌩쌩 달리는 자동차에 치일 뻔했잖아.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. 죄송해요, 철수님. 으잉? 너? 내 엉덩이 또 더럽지? 네, 엄청. 곰초이!
아, 하루에 목욕을 몇 번이나. 어? 이 녀석 또 어디 갔어? 여기 있다. 출수님을 위해서 아이스 초코를 준비했습니다. 목욕 후 마시면 끝내주기 상쾌한 민트민트 아이스 초코. 치, 상쾌하지 않기만 해봐라. 뭐지? 왜 이리 상쾌한 거지? 최수님, 저 이제 진짜 진짜 안전하게 자전거 탈 겁니다. 절대 속도 내지 않을 거고요.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갈 겁니다. 믿어주세요, 철수님. 철수님! 곰초이는 밉지만 곰초이가 만든 민트민트 아이스 초코는 마음에 드는군.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상,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이 곰통령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팔로 팔로 미. 오늘은 안전 씨와 초코 씨가 자전거 데이트를 하는 날. 어, 안전 씨, 안전 씨. 초코 씨 안녕. 그때 초코 씨. 네? 이 자전거 탈 때 이렇게 긴 치마나 긴 모플러는 위협할 수 있습니다. 이 옷이 이 자전거 바퀴나 자전거 체인에 감겨서 위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. 아,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자,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발. 어, 안전씨, 핸드폰을 보며 자전거를 타면 위험해요.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앞을 잘 보면서 가야겠죠. 안전씨, 나 잡아봐라. 오, 내리막길에서 달리면 위험해요. 저런 저런, 내리막길이나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도록 하세요. 즐거운 자전거 모두 모두 안전하게 타기로 곰통령과 약속해요. 곰곰.